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기름으로 시커멓던 바다가 다시 깨끗해지기까지 한국교회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바닷물과 드넓은 백사장이 절경을 이루는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 1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기름 유출 사고는 그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듯합니다. 사고 당시 1만여 톤의 원유가 태안반도를 뒤덮으며 바다와 하늘까지 모두 흑색이었던 이곳에 120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안 있는 옷가지와 다 쓴 칫솔 등 저마다의 기름 제거 도구를 들고 태안으로 달려온 성도들은 온통 기름으로 범벅이된 돌 하나하나와 바위 틈새를 손수 닦으며 복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20만 명 봉사자 가운데 80만 명이 넘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며 교회의 섬김과 희생의 본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15개의 교단이 함께 손을 잡으며 치유를 위해 하나를 만들어줬던 태안바다가 복구까지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깨고 단 6개월로 복구 작업을 단축하며 하나됨의 위대함을 선보였습니다. 학교에 참여 안 한 교회 거의 없을 정도로 너도 나도 앞장서서 모여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또 이 환경에 가장 심각한 재난을 해결하는데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안에 극복을 했습니다. 유류 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충청남도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태안봉사와 함께 창립된 한국교회 봉사단의 전시부스도 마련돼 교회 섬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교봉은 창립 및 서해안 복구 10주년 기념 행사를 오는 12월에 개최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본이 되는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길 다짐했습니다. 유난히 긴 올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추석의 교회적 의미와 불신가족 전도법, 김효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족 최대 명절이라 불리는 추석. 음력 8월 15일로 지키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의 수확물을 나누고 감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나 불화를 겪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과 기독교 절기가 가진 긍정적인 공통 의미를 살리고 이를 불신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태도를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추석은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뒀던 때를 기념했던 수장절과 17세기 초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 이를 기념한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또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조상들의 역사와 정신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는데 이는 구약의 화목제사 혹은 지금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찬과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배척하기보다 명절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태양절이 성탄절로 바뀐 사례처럼 제사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 문화도 그 의미를 존중하면서 내용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이는 전도의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루아침 태풍이 오면 없어지고 폭풍이 오면 뭐 없어지고 홍수가 나면 없어지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풍부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이를 위해 개교회를 넘어 교단 차원에서의 캠페인을 벌이거나 지역교회가 추석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은 더욱 쓸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기독교인들이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을 선사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석대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이나양.
매년 이맘때면 고향인 중국에서 가족들과 중추절을 맞았지만 올해는 한국에서 특별한 추석을 보내게 됐습니다. 인절미 칠 때는 엄청 팔 아팠고 이렇게 쫀득쫀득거려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잡채 만들면서 이제 고향 생각도 가끔씩 나고. 이번에는 전통놀이 체험. 아싸! 어색한 표정은 이내 사라지고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이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Lần đầu tiên tôi được chơi trò chơi đấu với Hàn Quốc này, tôi được các thầy giáo chỉ dẫn là nhiều nên tôi rất cảm ơn các thầy giáo. Và trò chơi này rất là thú vị. 타지에서 외롭게 추석을 보내야 하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캄보디아, 호주, 키르기스스탄 등 12개국에서 온 학생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타민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을 쓰고 또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각국의 나라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사역할 수 있을까. 따뜻한 배려와 사랑 속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만든 유학생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한 추석을 만끽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성도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명절 기간 중 가까운 지방교회나 미자립교회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난히 긴 연휴를 맞이한 이번 추석에도 그리운 고향과 보고픈 가족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골 방문으로 본 교회 출석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침체된 고향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자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영월의 한 지방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내리교회 최미든 목사는 연휴에 더욱 외롭고 쓸쓸한 고향 교회에 도시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그때 힘이 난다며 가까운 지방 교회에 찾아갈 것을 적극 권면합니다. 이라든지 우상 제물 제사의 유혹이라는 이런 유혹이 많은 데인데 그럴 때 오히려 뭐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냥 집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서 새벽기도라도 수요예배라도 금요철에라도 함께 방문하면 우리 시골을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 목사는 또 학업과 직장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청년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올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맛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로 진학한 지혜 학생이 있습니다. 지혜 학생 멀리 가서 공부를 하는데 평상시는 못 보다가 이번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고 정말 너무 보람도 되고. 예. 연휴를 맞아 지방으로 내려갈 때 도시화로 고향을 떠난 청년들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침체되어져 가는 고향 교회를 돌아보며 모두가 외롭지 않은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기도해봅니다. 중국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제13회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동북 삼성에 정착해 고유의 언어와 풍습을 유지한 채 살고 있는 조선족. 한중 양국 언어와 문화를 잘한다는 장점을 활용해 경제와 문화 교류 등에서 다양한 공헌을 해왔지만 인구 감소와 해외 이주 등으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192만 명이었던 조선족 인구는 2015년 18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에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빠져나가며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한글과 우리 문화를 모르는 차세대들이 늘며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글을 쓰고, 말하고, 노래하고 자유자재로 한글을 구사하며 청중의 박수를 유도해내는 이들은 모두 조선족 어린이들입니다. 한민족의 오래 있는 우리 조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이 홈타민 축제에 참가하여 1등의 용예까지 받아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켜가는 길에서 훌륭한 민족의 인재로 자라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과 중국 국제방송국 조선어부가 주최하는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 흑룡강 방송국하고 맺은 인연이 벌써 횟수로는 15년, 행사로는 13번째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족 어린이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예선에 참가한 600여 명 가운데 결선에 오른 60여 명이 글짓기와 이야기, 노래, 피아노 등의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수상자들이 명문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참가 열기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국적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아가 대회 준비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국의 말과 글을 공부하며 한국인의 얼과 문화를 계승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는 이미 중국에 사는 조선족 어린이들이 그런 잔치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문화가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고 단지 지금 조선족 사회가 많이 위축돼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얼, 우리 민족의 문화,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공헌했던 유동하 의사의 후손 리림 씨와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마하도 의사의 후손 마홍매 씨가 각각 후손 대표로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정 있잖아요. 삼촌한테서 듣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 많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진짜로 자랑스럽고.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알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한 기독기업의 선행이 어렵게 고유의 문화를 이어가고자 애쓰는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정환 목사가 세습금지법의 위헌 헌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위원회의 결정대로 법 개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질의했던 이 목사는 이미 보고된 대로 세습금지법은 성도의 기본권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장로교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개정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행정명령권을 갖고 있는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단을 했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 개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세습금지법도 이미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사전에 세습금지법은 총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법됐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밝히며 자립교회는 금지하고 작은 미자립교회는 허용하는 공평하지 못한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교단 내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2회기를 이끌 전계현 총회장과 최우식 총무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계현 신임 총회장은 임기 동안 화합된 총회를 만들어 하나된 교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 제2교회와 시채널 방송, 월드비전이 희망터치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9일 시채널 방송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와 월드비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교를 향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새 기관은 10월 중 진행될 아프리카 잠비아 문바 초등학교 완공식과 함께 선교 관련 프로그램 제작, 후원 사역 등에 대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9회 통일성취기도회가 10월 19일 오전 11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7개 지역 부대에서 일제히 개최됩니다. 광림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선교구별로 철원과 양구, 동해, 김포 등 7개 지역 부대를 찾아 같은 시간 동시에 기도를 올리며 일반 참가자들은 광림교회 본당과 지성전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군선교가 한국교회 미래와 직결된다는 비전 아래 군부대 교회 건축과 진중세례식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광림교회는 매년 가을 열리는 통일성취기도회를 통해 장병들을 위로하고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방송과 송호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인적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C채널 콘텐츠 개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송우대학교 정창덕 총장은 C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및 교육 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교육 업무 향상과 인재 양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난민이나 이주민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마다 큰 과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난민을 고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R Pallet Company makes a simple product, but with a very important destiny. These pallets transport most of what we use every day. But they also serve an even greater purpose for second-generation business owner James Reuter. We had a tremendous amount of turnover. We would go through years where we had 300-400% turnover. And that means you're hiring 6 to 10 people a week trying to staff a place. We'd reached a place in time where I felt this business couldn't grow. And it was from a staffing perspective. I couldn't se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and taking on extra responsibility because we we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people to come to the front door. At the same time as God is working on me and tenderizing me, I decide to look at the refugee community as a possible source or a stream for employees. From stagnation to a vibrant, thriving business that started with 7 refugees from Burma to now 81, and they are loyal, grateful employees. I think it's safe to say this pallet company has a new purpose. It's people. What we decided to do by pouring into the people actually turned out to show up on the bottom line. Not only did our culture change, but profitability changed. It was a moment in time where I felt God kissed me on the forehead as a child of his and just said, silly little boy, that didn't just happen. You know, this isn't coincidence. I have my hand on you and there's a plan. And it was very exciting to start to see my relationship with him work that way. L&R Pallet Company evolved into this factory of hope, filled with self-reliant, confident men and women who otherwise would be living in poverty. I have been here about 1 year. I think about the opportunity here, the boss, they give us an opportunity, they let us people from Burma, so I love that. They pay a good money, so they give a good job, it's a good boss. A lot of times business owners want you to leave your problems at home, give you a hard day's work and leave. And I used to be that way. But now we actually encourage them to bring your problems and what don't you understand? What are you confused about? We bring in lenders and help them improve their credit, understand how to establish credit. We're helping them buy homes by getting them involved in the affordable housing programs here in Colorado. We are fumigating their houses for them because they're in low-income areas where they've got different kinds of bugs and stuff. And these are ministry opportunities for us to go in and do something. So he take care about us, people from refugee camp. So we love him. I think about I'm working here for 30 years, maybe more than that. What I started to do is pray to the owner of this company and say, Lord, bring to my company who you want to work here, who you want to have refuge. I feel very blessed that the Burmese people have been introduced into my company, and I can go right outside my office door and impact families and lives and make a difference. Reuter's father started this business in 1974. He had no idea it would become a place of refuge, producing more than these pallets, but people with hope. I'm Stephanie Riggs for CBN News in Denver.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은 성지 순례지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사진을 통해 사도 바울이 걸었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흑백 사진으로 전시돼 당시 바울의 열정과 감동을 고스란히 접해볼 수 있는데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의 동일한 은혜를 느껴볼 수 있는 성전 열전 흑백 사진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라오디게아 반모섬 미항. 신앙생활이 곧 전도생활이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봅니다.
사진을 통해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따라갈 수 있는 이봉준 장로의 흑백 사진전 성지 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유엔 본부의 초청으로 몽골 유엔 가입 55주년 기념 초원과 하늘이 만나는 몽골리아 초대전을 개최하며 사진을 통한 감동과 은혜를 전한 바 있는 이봉준 장로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과 향기를 담기 위해 성지 열전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로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바다를 약 한 2만 킬로를 다녔다고 그래요. 2만 킬로면은 현대인들 과연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바울, 사도 바울 하면은 그 지식인이고 정말 그 성경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봐도 그 학자로서도 이렇게 보면 대단한 분이고 학문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정말 그 대단한 분이 그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그 고난을 겪으며 다녔다는 것이 정말 네, 우리가 한번 그 길을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전시에서는 바울 서신의 주 무대인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부터 그레테 섬, 유로굴라 광풍으로 바울이 머물렀던 미항 3차 전도여행 당시 머물렀던 린도스 항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00년 전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는 느낌을 담아내기 위해 흑백 사진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라도 좋고 성지순례하면 다 칼라로 찍어야 잘 보여주는데 그때 칼라는 너무 요즘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칼라가 너무 화려한데 사실은 옛날 우리 그 모습은 다 흑백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2000년 전 그 역사를 가져올 때 우리가 칼라로 가져올 것인가 흑백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흑백이 고색 창연하고 더 섬세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단순하게 칼라를 보지 않고 그 주제를만 볼 수 있는 것은 흑백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봉준 장로는 기도를 통해 전시를 준비하며 흑백 사진으로 멈춰진 과거를 사진을 통해 한 컷 한 컷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각 사진의 아래에서는 사진 설명과 함께 성경 말씀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 작업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담아 사진을 완성하는 이봉준 장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제가 촬영하는 사진들은 풍경 사진이든 성지 사진이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찍기 때문에 그 성경 생각했던 성경을 찾아서 갖다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책 도록이라든가 전시할 때 반드시 그 사진과 관계된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기술이 발달하고 더 생생하고 더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평범한 흑백 사진 한 장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흑백 사진의 질감이 주는 무게감과 진중함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2000년 전 과거 속에서부터 전해져오는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남은 연휴 기간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지를 함께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봉준 장로의 흑백 사진전 성지 열전은 오는 10일까지 충무로 반도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일제히 허물어진 종묘와 청경궁 사이의 담장이 88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서울시가 담장과 함께 궁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북신문을 2019년까지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은 연휴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고궁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